오늘은 우리 몸에 이미 조용히 잠복해 있을지도 모르는 이 질환, 헤르페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비인후과 송창면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헤르페스는 어떤 질환인 건가요? 예, 헤르페스 병은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 전염이 된 질환입니다. 네. 이 중에서 1, 2형이 우리 몸에 많이 생기는 질환이고요. 주로 입안이나 생식기 또는 피부에 물집, 수포성 병변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 입안에 수포가 생긴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입병, 구내염인 건가요? 예, 우리가 보통 입병이라고 말할 때는 이 헤르페스성 구내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프타성 구내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르페스성 구내염은 입안에 물집성 병변을 일으키는 거고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요. 아프타성 구내염은 이런 궤양성 병변을 형성해서 우리가 뭐 물을 마신다거나 음식물을 섭취할 때 굉장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게 생식기에 생기다 보니까 성병 아니야? 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이게 오해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성병인 건가요? 예, 주로 이제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는 생식기에 병변을 일으킵니다. 네. 접촉하게 되는 형태가 이제 성접촉 때문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성병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성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한 50%는 이 헤르페스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거네요. 예, 뭐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워낙 이제 인류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이제 이 바이러스고 뭐 1형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98%, 2형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25% 감염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뭐 두 명 중 한 명은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 헤르페스는 도대체 왜 걸리는 건가요? 예, 일단은 헤르페스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서 옮는 건데요. 그 물집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돼서 옮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르페스 걸렸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피곤하니까 재발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몸이 피곤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실제로 있는 건가요? 예, 처음에 이제 이 바이러스에 접촉을 해서 옮게 될 때는 피곤한 거랑 관련이 크게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이제 증상이 없어진 다음에 신경절 안에서 잠복해 있다가 몸이 피곤하다거나 아니면 뭐 영양이 불량하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가 될 때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헤르페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뭐 최선의 예방책은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과 직접 접촉을 피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입이나 뭐 피부에 물집성 병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또 침과 분비물에 같이 나오면서 또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거리를 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 헤르페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걸리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방도 치료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해야겠습니다. 평소 기름진 음식을 즐기거나 비만인 경우 담석증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40세 이상이거나 출산 경험이 많은 여성도 관심을 갖고 예방하는 것이 좋다는데 담석이 있는 경우 일부에서 담낭에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담석으로 인해 증상이 나타나거나 담석의 크기가 크다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담석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소화불량과 복통. 특히 명치 부근 또는 오른쪽 갈비뼈 아래 심한 복통이 계속되면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담석증과 다르게 담낭암의 경우 대개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데 담낭 질환의 종류와 예방법 101세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오유경입니다. 복통은 누구나 흔히 겪는 질환인데요. 그만큼 원인도 참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한 복통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담석증 같은 담낭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101세 프로포즈에서는
담낭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천향 의대의 소화기 내과 차상훈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주치이십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담낭 질환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했는데 정확히 담낭이라는 게 어떤 기관입니까? 네, 담낭 그러면 뭐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을 텐데 쓸개 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낭 그러면 쓸개에 대한 좀 의학적인 용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쓸개 담자, 주머니 낭자, 그래서 담낭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네. 담낭은 한 7내지 한 10cm 정도 되는 길쭉한 주머니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형을 보시면은 네. 담낭의 위치는 간의 아랫부분 그리고 십이장의 윗부분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담낭은 담낭관, 담낭관을 통해서 간 밖에 있는 담도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에 이 정도 간과 십이장 사이에 위치해 있고 이런 담낭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간에서 생긴 담즙이 간 안에 있는 담관을 통해서 모여서 담낭에 일시적으로 저장, 농축되어 있다가 십이장으로 음식이 내려오게 되면은 담낭에 수축을 하면서 담즙을 음식물과 섞어줘서 지방 소화를 좀 도와줍니다. 또한 이렇게 배출되는 담즙에서는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독성 물질의 배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예. 담낭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담습증 예. 그거는 병명을 제가 잘 알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겠는데 예. 그게 여러 병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병도 많죠? 네, 말씀하신 예. 것처럼 담낭에 생기는 대표적인 뭐 질환이 담습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담낭염, 담낭용종, 예. 담낭암 그런 질환들이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담석증 그러면 담낭뿐만 아니라 담도에서도 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결석, 돌 같은 게 생겨서 증상을 유발될 때 담석증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또 대표적으로 담석이라든지 아니면 담낭에 있는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담낭 기능 이상이라든지 그런 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담낭에 염증이 생겼을 때를 담낭염 그렇게 말씀드리고 담낭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 뭐 흔히 얘기하는 그냥 양성 종양 암이 아닌 양성 종양이 생기는 작은 종양이 생기는 경우는 담낭 용종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그게 악성 종양으로 전환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담낭 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주변에서 결석 생기는 사람들 가끔 보는데요. 네네. 그 안에 돌이 생긴다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그게 돌은 아니죠. 뭘로 그렇게 딱딱한 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돌은 아니죠. 성분 자체가 돌은 아니고 근데 담낭 안에 생기는 돌처럼 단단하다 그래서 담석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쓸개는 이 담즙을 농축하고 저장하는 창고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담즙 안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물이 가장 많은 성분이지만 고형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 콜레스테롤, 지방산, 담즙산염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세 가지가 담즙 안에서 아주 산발이처럼 균형을 잘 맞춰서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비율이 깨진다든지 그러면 과한 양, 과포화 상태가 되는 게 있고 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뭉치면서 찌꺼기가 되고 점점 단단해지면서 담석, 덩어리가 돼서 단단한 결석을 형성하면 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 어떤 물질이 과포화되냐에 따라 담석의 성분이 달라져서 이 담석의 콜레스테롤 성분이 주인 경우를 콜레스테롤 담석 그리고 담즙산염이 주성분이 되는 경우를 색소성 담석 두 개가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거를 혼합석 그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담석도 종류가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분에 따라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종류가 콜레스테롤 담석, 색소성 담석, 혼합성 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콜레스테롤 담석은 제가 생각할 때 기름기 많은 음식 그리고 좀 이렇게 비만한 분이 잘 생길 것 같아요. 네. 그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기는 원인이 그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은 뭐 아주 고콜레스테롤,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드셨다든지 비만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한 그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이
이 담낭 담석도 색소성 담석이 더 주를 이뤘습니다. 아. 서양은 대부분 콜레스테롤 담석인데 우리의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고 비만 인구들도 늘어나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50% 이상 담낭 담석이 콜레스테롤 담석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또한 이게 나이가 들면서 40대 이상 중년이 되면서 담낭 기능, 짜주는 수축하는 담낭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 여성의 경우에서 그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담낭 능력이 떨어집니다. 배출 능력이. 그리고 분만,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임신 자체로 담낭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뭐 중년분, 여성분, 그리고 예. 애를 임신을 많이 한 다산부, 그리고 비만하신 분, 그런 경우에서 콜레스테롤 담석이 대표적으로 많이 생긴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다 저한테 걸리는 거예요. 중년에 출산한 여성. 비만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 빼고 중년에 결혼한 여성 그것까지는 맞네요. 예. 네. 네. 아, 그리고 그렇죠. 확실히 식생활에 따라서 질환이 이제 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많은 그 비율을 차지했다는 색소성 담석은 네. 원인이 뭐였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색소성 담석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색소성 담석 중에 갈색석 그런 거는 이 담즙의 정체, 담즙이 잘 배출되지 않고 고여 있는 담즙의 정체나 담즙 내에 감염하고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 디스토마라든지 그런 기생충의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담도 감염이 있는 경우에 색소성 담석 중에 갈색석이 많이 생기고요. 또한 뭐 영양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위생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색소성 담석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색소성 담석 중에 흑색석은 이런 감염하고 관계없이 무슨 간 경변증이 있다든지 용혈성 빈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심장 판막 수술을 했다든지 위 절제 수술을 했다든지 그런 환자분들에서 잘 생깁니다. 네. 이 담석이 그 정상이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형외과 수술을 하니까 예. 수술하기 전에 기본적인 검사하는 것 중에 복부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그 초음파를 하게 되면 의외로 담석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정상이 전혀 없는 분들이고 근데 제 주위에 담석증으로 정말 그 복통을 굉장히 호소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담석이 있다고 전부 다 정상이 있는 게 아니고 담석이 있는데도 정상이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상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담석을 지니신 분들 중에 한 60 내지 80%까지도 증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 80%까지요? 네. 나머지 20% 정도에서 담석에서 증상이 유발되고 고통을 느끼시는데요. 이렇게 특히 담낭 담석의 경우 증상이 없이 담석이 있는 경우는 그런 담석들이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담낭 담석의 경우에서는 뭐 수술로 쓸개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뭐 예. 생활 습관의 개선 정도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경과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검사했는데 담석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담석증 그렇게 말한다기보다는 그냥 담석을 갖고 있다. 무증상 담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일부에서 증상이 없는 담낭 담석이더라도 뭐 크기가 2cm 이상 된 큰 담석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외에 뭐 동반된 여러 위험 인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예방적으로 담낭 절제술 수술로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증상이 없는 담낭 담석은 수술을 안 하고 치료를 안 하고 경과 관찰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안 해도 괜찮은 거죠? 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 하면은 그 심한 복통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증상이 있나요? 네. 담석증에 동반되는 가장 흔한 증상은 소화불량 정도입니다. 소화불량. 그러니까 아주 심하지 않은 소화불량이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예. 특징적인 대표적인 증상은 심한 복통인 거죠. 예. 그래서 주로 이렇게 명치나 이 갈비뼈 아래 우상복부 그쪽에 심한 지속적이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막 꾹 누르는 것 같은 압박 통증을 느끼는 정도 말씀하신 경우가 많고 이런 담석에 의한 통증이 나타나면 갑자기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이게 아팠다 안 아팠다가 아니라 갑자기 통증이 나타나서 심한 통증이 1시간에서 4시간 정도까지 꾸준히 지속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해도 좋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응급실을 가더라고요. 응급실을 많이 가죠. 예. 그래서 뭐 그러다가 또 통증이 없어지면 스스로 스르륵 꾀병처럼 싹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갑자기 심한 통증이 와서 응급실에 와서 봤더니 담석이다 이렇게 처음
발견되신 분들도 많고 이게 또 없어지면은 통증이 전혀 없어지고 꾀병처럼 깨끗해지기 때문에 뭐 밤새 고생하다 아침에 괜찮아지면 아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 간과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뭐 반복적으로 통증이 왔을 때 병원을 와서 담석을 진단받고 더 심한 증상이 와서 합병증이 와서 고생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이렇게 통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막 열이 난다든지 고열이 난다든지 오한이 난다든지 그러면 단순 담석이 아니라 거기 합병증까지 동반돼서 담낭염이라든지 담관염이라든지 심각한 상황까지 갔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바로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겠죠. 네. 근데 담석이 있을 때에 이게 심한 복통을 유발하는 거가 문제되지만 더 중요한 게 이게 담낭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담낭 담석하고 담낭암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연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연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외국의 경우에는 담낭암 환자의 한 80% 정도에서 담석이 동반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30%까지. 그러니까 담낭암으로 수술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담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한 30%까지 있는 걸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장기적으로 담낭에 담석이 있으면 이게 담석에 의해서 담낭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거기서 점막세포의 이상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암으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담석하고 담낭암하고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2cm 이상의 담석은 제거하는 게 좋겠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런 뜻에서도 뭐 한 2cm 이상 되는 증상이 없더라도 큰 담석은 제거를, 쓸개를 제거하는 게 좋고 그 외에 뭐 또 이렇게 동반된 담낭암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는 다른 소견들이 있으면은 증상이 없더라도 제거를 권해드리죠. 네. 네. 우리가 허리 이제 소변 나오는 그 관 중에 요로결석이라고 요로결석은 제가 주위에서도 초음파, 체외충격파로 그 돌을 깨서 나중에 배설하게 됨으로 해서 치료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담석도 그렇게 초음파나 체외충격파로서 깨서 치료할 수가 없는지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이거는 수술적 요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시청자는 그게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기본적으로 이게 있다 없다로 말씀드리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만에 하나 그거를 뭐 깨더라도 그 깨진 돌이 담낭관을 통해서 담관을 통해서 장까지 배출돼야 되는데 십이장까지 배출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시행은 하진 않고요. 그래서 담도에 대한 담석은 저희가 뭐 내시경으로 담도에 있는 담석을 제거할 수 있지만 쓸개에 있는 담석은 그렇게 내시경에 쓸개까지 들어가서 돌을 빼거나 뭐 그런 방법은 안 하고 만에 하나 돌을 제거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즙의 불균형이라든지 성분의 불균형에서 또 담석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담낭 담석이 증상을 유발하고 문제를 일으키면은 담낭 절제에서 쓸개 자체를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바로 그런 경우여서 쓸개를 절제하셨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없어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우리가 쓸개가 없더라도 간에 생긴 담즙이 장으로 분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은 합니다. 하지만 농축되지 않은 담즙이 내려가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는 조금 이런 과식을 한다든지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잦은 설사라든지 그런 증상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수술 후에 또 뭐 곧 몸에서 적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수술을 해서 쓸개가 제거하더라도 뭐 평생 무슨 약을 달고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안 드셔야 될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뭐 과식이라든지 아주 기름진 음식 정도만 피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담낭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게 담낭암으로 발병되는 걸 이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이런 질환이 유발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석도 좀 연관이 될 수 있고 또 담낭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만성적인 장티푸스 보균자 그리고 뭐 위 절제술, 위를 일부 절제해낸 위 절제술 받은 분들도 위험 인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그 담낭 자체
담낭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석회화 담낭, 그래서 쓸개가 이렇게 돌처럼 단단해지는 석회화 담낭이라든지 아니면은 담낭 용종이라고 해도 선종성 용종, 한 1.5cm 이상 되는 커다란 선종성 용종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담낭암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뭐 예방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이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60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높고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발병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한 60세 이상 되시는 경우에서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뭐 스크리닝을 하는 것도 뭐 담낭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담낭 질환을 예방하는 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담낭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수칙이랄까, 또 네. 음식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 특히 콜레스테롤 담석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만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드신다든지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담석의 위험이 높아지니까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만을 피하고 식습관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신선한 채소도 좀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채소는 이 장 운동뿐만 아니라 이런 장 운동을 촉진하고 담즙 배설도 촉진시키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비타민 C도 좀 도움이 되는데요. 비타민 C 자체가 이 콜레스테롤이 담즙산으로 대사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인자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은 상대적으로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콜레스테롤 담석의 위험이 더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뭐든지 뭐 적당한 게 좋을 거는 같은데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체중을 급격하게 줄이면 담석이 생길 수 있다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유나 시금치 같이 칼슘이 함유된 식품을 많이 먹으면 담석이 더 잘 생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석증 같은 담낭 질환이 있을 때 간 건강도 함께 나빠질 수 있는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아, 네. 담낭하고 간이 아까도 붙어 있는 걸 봤는데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담석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담낭암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질환에서 2차적으로 간 기능이 나빠질 수 있고 그래서 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 자체 질환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간 디스토마가 있다든지 그런 뭐 간에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색소성 담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간과 담낭은 서로 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유와 시금치에 칼슘이 많으니까 이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담석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칼슘하고 관계가 있나요? 네,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외래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신데요. 그래서 뭐 칼슘이 많은 뭐 칼슘 제제뿐만 아니라 칼슘이 많은 음식,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뭐 우유도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시금치도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멸치도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담낭 담석하고 칼슘의 복용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피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칼슘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이어트라면 오히려 담석증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살을 급하게 빼도 담석증이 생길 수 있나요? 네. 이 질문. 이거 질문이 아주 생소한 질문인데 저로서는. 네. 네. 아주 뭐 정확한 질문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레스테롤 담석을 그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만, 비만이 안 좋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과한 다이어트, 갑작스러운 과한 다이어트라는 거는 아예 콜레스테롤 담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0, 30대 여성에서 급격한 다이어트를 한 후에 콜레스테롤 담낭 담석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과한 다이어트라는 기준은 일주일에 한 1.5kg 이상. 그러니까 보통 한 1kg 이하로 빼기를 권고해드리는데 1.5kg 이상 되는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서는 그러면 이
간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대사가 많아져서 담즙으로 콜레스테롤 분비가 많아지고 담즙산의 분비는 적어지고 담낭 운동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담낭 내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면서 담석이 생길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다이어트의 부작용 가운데서 담석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도 급격한 있다. 다이어트는. 예, 그것도 그리고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우리가 칼로리 제한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이 연령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권장 칼로리가 남성에서는 2000에서 2600 칼로리 하루에서는 여성에서는 1600에서 2000 정도 얘기하는데 아주 저열량 다이어트 그러니까 하루에 600 칼로리 이하밖에 안 먹는 아주 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담석을 콜레스테롤 담석을 더 조정하고 유발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르신들이 밥맛이 없어서 식사량을 굉장히 줄이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죠. 자, 끝으로 담낭질환 관련해서 이건 꼭 기억해둬야 한다는 당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담낭질환이 있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뭐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뭐 예방도 할 수 있고 조기에 진단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간과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더 심각한 상황에서 병을 키워서 병원을 방문하셔서 더 치료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적인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명치 끝이나 갈비뼈 아래 우상복부에 반복적인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다른 질환뿐만 아니라 담낭이나 담도적 질환도 한번 감별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연세가 드시면서 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검진을 해 나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요. 담낭 건강 잘 지키시면서 활기찬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